리스트 김우신입니다. 자, 오늘 아무거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맨 처음에는 뭘 얘기할 거냐면 이 스탠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. 우리 킥복싱하는 사람들이 정면에 스탠스가 있는데 펀치를 칠 때는 저는 이 왼발을 살짝 잠그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이 잠근다는 얘기가 각도가 이렇게 되게끔 이쪽으로 각도 되고 펀치를 여기 A자에 맞춰서 이렇게 타점을 치게 되면 이 펀치가 좀 더 파워가 센 것 같습니다. 근데 킥복싱 하시는 분들은 정면에서 펀치를 치고 이거 A자로 만들고 정면으로 치게 되면 이 펀치가 약간 이렇게 되게 이쪽 각도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스탠스를 정면으로 있지만 펀치를 칠 때는 약간 옆으로 돌아서 옆으로 약간 돌려놓고 이렇게 쳐주셔야 어깨가 들어간다는 거. 네, 그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그러면 킥을 찰 때는 이 발을 잠근 걸 열어줍니다. 이쪽으로 이렇게. 그러니까 이렇게 차는 거죠. 펀치 칠 때는 이렇게 놓고 치고 킥 쳐 때는 이렇게 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리를 좀 걷게 만들고 싶어요. 왜냐면 이런 식으로 걸어야지만이 내가 펀치 칠 때는 이렇게 치고 킥 칠 때는 이렇게 치는데 다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럼 펀치 자세도 잘 안 나오고 킥 자세도 잘 안 나와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잠궈지는 그 펀치를 스탠스를 먼저 만들어 볼 건데 잠겼을 때 몸이 정면을 보는 것도 맞지만 펀치 칠 거니까 옆으로 돌려놓을 거예요. 그래서 투를 줄 거예요. 투. 그리고 제가 이거 미는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이 주먹이 내 얼굴 있잖아요. 이 얼굴이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. 노출이 되면 안 돼요.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해서 주먹을 얼굴 뒤에 가려놓을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공격도 하지만 이 주먹 뒤에 숨어서 얼굴이 맞지 않게끔. 그리고 상체가 과도하게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면 이 다리를 뒷발에 끌게 되는데 그때는 줬을 때 어깨를 눌러서 사람을 좀 낮춰주면은 겸손해지면서 자세를 잡고 네 이렇게 네, 요거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걷다가 네, A자를 이 각도 맞춰서 여기에 펀치를 주실 겁니다. 그러려면 오른발 좀 더 줘야겠죠? 각도 맞춰서 펀치 네 그럼 얼굴을 가려준다는 거 이게 돼야 왼손 훅도 되고 오른손 훅도 되는 것 같아요. 이거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 오른손 훅을 잡아볼 겁니다. 오른손 훅은 요걸 피해서 요걸 칠 건데 먼저 열어서 치는 게 아니라 뒤꿈치 골반 어깨까지 돌려놓고 올려주시면 돼요. 그때 내 코를 넘어가지 않게 요 앞에서 끊어주실 겁니다. 그래서 요걸 피해서 훅을 주실 겁니다. 아 너무 세. 왼발 잠그고 세게 쳐도 괜찮아요. 이렇게 하고 왼발 잠글게요. 잠그고 다시 이거 졌을 때 어깨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몸통이 돌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밀어서 이게 들어가는지 확인 네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. 그래서 너클로 치는 거고 손목 조심해서 꿈 네 이렇게 하는 거를 잘 하고 있는지 밑으로 쳐볼 건데 다치는 거는 자기 팔자라고 생각하고 훅 네 다시 훅 네 이때도 여기 두고 회전력으로 칠 거예요. 회전력으로. 그러니까 손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울 수 있게 회전력으로 눌러주는 게 중요합니다. 밑을 잡는 사람들이 뿡 올릴게요. 길게 뿡 여기도 뿡뿡뿡뿡 네, 눌러놓고 뿡 네, 어떻습니까? 잘 되는 것 같아요? 네, 이번에 어퍼도 할 건데 어퍼는 약간 상대방 배를 훑어서 턱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할 거고요. 일단 어퍼가 서서 들어가면 회전력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약간 웅크리고 머리 보여주고 뒤꿈치 돌려서 이쪽 이로 세는 옆으로 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이렇게 네 반대쪽으로 들어가야 돼요. 네, 이 생각보다 눌려 있어야 되고 어퍼를 치면서 머리를 많이 이렇게 흔드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냥 머리가 딱 고정되고 안쪽으로 가야지만 튕겨줘야 어퍼가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어퍼도 해볼 거예요. 네, 눌러놓고 어퍼 길게 어퍼 어퍼 오른발 뒤꿈치 눌러놓고 약간 어퍼 업업업 요까지 된다면 어퍼 4개를 오른손부터 주고 투훅투까지 만들어 볼게요. 네, 하나 둘 셋 쏙쏙 그러니까 발이 잠겨 있는지 확인 그리고 발 잠글 때도 잠궜지만 이 다리가 이쪽에 가 있으면 1년이 되기 때문에 이쪽 잠그고 여기에 맞춰야 돼요. 그죠?
그리고 정면이 아니라 살짝 측면으로 돌아요. 옆으로 터진다는 거. 어퍼 4개 쏙쏙 누르고 다시 어퍼 4개 쏙쏙. 옛날보다 좀 잘 들어간 느낌이 납니까? 어깨까지 쑥 넣어서 길이를 더 길게. 어퍼 4개 쏙쏙 쏙쏙. 그다음에 다리를 주실 건데 다리는 제가 배에 맞을게. 이거 할 수 있어야 되나? 자, 다리. 바디는 속하고 똑같은데 스트레이트랑 저는 더 가까운 것 같아요. 일자로 주고 앞판에만 옆으로 돌리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일자로 주되 그냥 내 회전력으로 주실 거예요. 배 바디 보고 생각해볼게요. 일자로 주고 몸으로 돌려서 바디. 네. 버킹. 네 개 쳐볼게요. 다시 원투 주고 바디 네 개. 주먹을 이렇게 오픈을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아치고 바로 찌르는 뚱, 뚱. 아빠 짚어주면 뚱 이렇게 세 개. 원투 같이 질문.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